영락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유혹하죠. 위협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단의 그 위협에 항상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머지 만 명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을 먹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새롭게 선택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돼. 신앙의 모습,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구별하라, 구별하라라고 명하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가지 모습으로 물을 마신다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다고 허겁지겁 입을 대고 혀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목이 말라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 전쟁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경계하는 모습, 영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의 위협에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주변을 경계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3만 2천 명에서 2만 만 명으로, 만 명에서 또 300명으로 줄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이 군사를 줄여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줄여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 믿음을 간직한 사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장로교를 통하여서 놀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놀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줄여가면서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건강, 가정, 비즈니스, 자녀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